긴 치마를 입은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.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놓였지. 하얀 탁자에 길에 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. 그러나 내가 좋았어.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.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.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. Yeah,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.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. Yeah,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. 자, 철물점 김 사장님, 가면을 벗고 정체를 밝혀주세요. 자, 이분은 바로 영화와 드라마,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외식 사업가 홍석천 씨입니다. 난 알 수가 있어. 예, yeah.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.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. 예, yeah.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. Go, 첫눈에 반해.